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연구원님의 헤어스타일 참늘볼 때마다 느낌 있어요. 그렇죠? 예, 느낌 있죠? 갑자기 부끄러워하시는데 저는 이제 비하인드를 알고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예, 얼른 하루빨리 속히 상처가 나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시장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3월 실물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실물 경기 지표가 뭐 시장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대비 6.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각각 1.1%, 15.8%, 16.1%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모두 감소폭이 전월 대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세는 부분별로 좀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2월 실물 경기 지표가 그 시장 예상보다 크게 부진을 하면서 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월 실물 지표 회복 강도에 대해서 좀 시장의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었었었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의 부양책 영향으로 이제 산업 생산을 나타내는 뭐 기업 공급 능력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 보고 있지만요. 내수나 소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그 회복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경제 관련 지표,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중국이 지금이 처음이죠? 네,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이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가 전년 대비 6% 하락이었거든요. 이제 그때보다 부진을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초 발생지인 우한시를 이제 중심으로 이동 제한 등 이제 경제 봉쇄령이 내려졌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는 불가피했던 수치였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주목을 했었던 부분들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과 이에 따른 2분기 경기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까인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그 발표 당일날도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사실 컸어요.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올해 중국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컸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또 지표들은 예상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났는데 그럼 중국의 경기 회복은 우리가 언제부터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될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고,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2월달 실물 경기가 많이 나빴었지만, 이는 경기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고, 이제 3월부터는 산업 생산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3월 실물 경기가 모두 전월 대비 개선이 되었지만 그 개선 속도는 부분별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3월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1.1%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폭이 전월 대비 상당히 크게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가 이제 전년 대비 6.2% 하락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때보다 이 시장 예상보다도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3월 중순 이후에 중국 기업 조업 재개율이 거의 100% 수준에 달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생산 능력이 이제 과거와 똑같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월 신용 지표를 보면 좀 이제 사회 융자 총액, 신규 위안화 대출 모두 이제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중국 당국의 부양책들이 2월 대비는 좀 높아졌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산업 생산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증가율이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해놓은 루트가 생겼네요. 루트. 예, 제일 싫어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중국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내수에 대한 회복을 가장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보면 관련된 내수 회복은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월 이제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5.8%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감소폭이 전월 대비보다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월에는 이제 20% 정도 하락을 했었으니까 이때보다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많이 부진을 했었습니다. 시장 한10% 빠질 거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보다 안 좋았었습니다. 이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은 역시 좀 경기 소비재 성격의 항목들이 많이 부진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전이랑 가구 그리고 자동차 소매 판매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9.7%, 22.7%, 그리고 이제 18.1%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예상했던 대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가장 나쁠 것이라 보고 있었었고 역시 부진을 했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내외 수요고 개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중국 고용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3월달 중국 실업률이 5.9%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제 조업이 재개가 되면서 2월달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어쨌든 서비스업 관련된 데서는 좀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레벨 자체도 지금 평균 수준보다 높은 상태이고요. 이를 고려하면은 좀 중국의 소비 반등도 속도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나왔던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부양책. 부양책 말만 계속 나오고 대체 뭐 언제? 뭐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 부양책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양회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조금... 3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너무 많이 딜레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딱 개최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도 모이는 게 약간 아직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단 4월 말에도 또 이제 회의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양회가 언제 개최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부양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양회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코로나19 발생한 다음에 중국 당국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강조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산업 생산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체 중심으로 고용 환경도 다소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 이제 투자나 소매 판매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뭐 요식, 숙박, 항공 부분들 관련돼서는 체감 경기가 아직까지 나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좀 체감 경기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정점을 지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 글로벌 교역 제한은 계속될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때문에 이제 부양책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본다면 상반기에는 좀 재정정책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올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도 역시 뭐 특별국채라든지 지방채를 이제 발행한도를 추가로 이제 허용하는 등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재정적자율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양회가 개최가 되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만큼 또 여기에 시각이 굉장히 많이 쏠린 데 있다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기대만큼의 어떠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여기에 따른 실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언제 개최되는지 또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화정책, 중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통화 정책도 많이 강조가 네.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선 시장에 막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예금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PR 개혁을 하면서 기준금리 역할을 기존의 이런 예금 금리에서 LPR로 바꿨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LPR이랑 지준율을 차례차례 인하를 하면서도 예금 금리는 계속 고정된 상태였었습니다. 네, 이런 예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금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네. 중국 돈육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인데요. 좀 왜냐하면 중국 돈육 물가가 좀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졌던 시기가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된다면은 좀 관련돼서도 역기저 효과가 생기면서 좀 돈육 관련된 인플레 압력이 누그러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누그러지는 시점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때가 이제 예금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지준율이나 그리고 LPR 인하는 계속 되겠지만 좀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금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가능성이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중국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